외면해줘 오랜 시간 조금 기다리면 그때가 올 거라고 웃었대 그대 원하는 그 마음 잘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노래 중간에 이유리 씨에게 꽃을 전해주셨는데 네. 팬이셔서 네. 오. 야,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야. 감사하고요. 너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대박대 이유리 이유리 대 허가. 오늘 감사당의 주인공 모두가 될지. 네. 서로 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안타까운 현실. 데뷔계제 가수장아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화려한 기상과 힘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니 터니! 터니! 13년의 인연 월 악연 제가 14년 정도 이제 방송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 어떤 특정 그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아.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그냥 토니 안의 연애사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데뷔하고 이제 한 1-2년 정도 후에 1-2년 정도 있다가 이분은 이제 연예인이셨고 그럼 우리 그냥 편하게 뭐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빠 동생이라면 일단 토니 선배님보다 나이가 어려. 아이고. 아이고. 가는 길에 그러면 내려주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세요 이러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이러시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앞에 슈퍼를 잠깐 들어가시더라고요. 딱 돌아오시더니 소주를 그냥 소주 한 병을 딱 꺼내시더니 예. 원샷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와일드하게 막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더니 저는 너무 놀란 상태였고 예. 그분은 또 술 한잔 하셨고 예.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그런 상황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제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싹 기대시는 거예요. 술이 올랐어.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왜? 100% 부담 안 됐습니까? 예? 좀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0% 모든 게 부담 안 됐을까요? 그랬다면 어깨를 뺐겠죠. 뭐 기분이 이렇게 나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예. 성격도 되게 좋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좀 비장한 목소리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 남자친구한테 토니라는 사람이 좋아져서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또 연예인이셨어요. 어떻게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